그런데 이렇게 낱마같이 얽힌 경제 현안을 해결할 경제팀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두루뭉술한 대책만 나옵니다. 경제 컨트롤타워 유일호 부총리의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 유일호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입을 뗐지만 정작 해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대책을 논의한 뭐가 된다, 언제까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죠.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서민의 돈줄을 막았고 국토부의 8.25 부동산 대책은 반대로 강남발 집값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엇박자 경제 정책이 터져 나오는데 이를 조정해야 할 부총리의 존재감은 미약합니다. 강력하게 돌파해 나가야 할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인데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현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장밋빛입니다. 올해 정부가 밝힌 성장률 전망은 2.8%.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 2.3% 등 민간연구소는 2% 초반을 제시합니다.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유일호 경제팀은 이번 주말 기재부 체육대회를 엽니다. 체육 행사라기보다도 그냥 체력단련 하는 시기로 해요. 경제위기 체감도에서도 현 정부 경제팀과 국민들 간의 간극이 커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